행복한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트리 점령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소망, 사랑, 새 예루살렘을 외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새 예루살렘! 눈이 새하얀 눈
크리스마스! 이렇게 행복한 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사랑하는 직무대행님의 성탄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무대행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일 축하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포근한 날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사택 정원에서 조금 소박하고 아담하게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게 성탄 점등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모든 일꾼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방문하셔서 함께 행복과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지요. 바로 구원의 약속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또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이루시고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은 아니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렇게 승리의 약속을 믿고 더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집시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웃으시고 또 이 인생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모습에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변화를 다짐하고 더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을 또 우리가 계획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일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부흥할 수 없어요. 열매 낼 수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없습니다. 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또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믿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을 체험한 복된 우리가 입을 벌려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선물이요, 그것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12월은 그런 다짐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고 또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12월, 또 연말 연시 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주님의 탄생으로 행복과 기쁨,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날에 직무대행님께서 성탄 케이크의 초를 소화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하면 직무대행님께서 초를 소화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와! 케이크도 커팅해 주시겠습니다. 와,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너무 행복하시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직무대행님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시면서 점등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
to certain poor shepherds in fields as they lay. In fields.